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문화일보에서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사기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주사기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으로 본 주사기의 세계 잘 볼까요, 한번? 여러분, 근데 주사 공포증, 저도 좀 주사 맞는 거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예, 주사 안 맞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데. 예. 이제 볼까요, 한번? 예. 자,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그렇죠. 절대 양이 확보가 돼야. 예, 국민들이 면역력을 가진 만큼, 그쵸? 접종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급기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백신 물량을, 예정만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동영상 찍는 게 지금,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예약을 그 동영상을 걸어놨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월달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월 제가 이거 지금 2월 28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은 당초 약속보다 60% 줄어든 공급량에 반발한다. 하면서 법적 수단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급기야 백신 한 병당 5회분을 접종하던 것을 6회분으로 늘리는 이른바 백신 쥐어짜기를 승인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역시 그 백신 남아있는 잔여량을 또 이렇게 뽑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부족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긴 하는데,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긴 해야 되긴 하지만 권장할 바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백신 한 방울이 다급한 상황에서 애초 접종량을 기존 대비 20%가량 늘릴 수 있는 주사기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주사기 생산 업체인 풍림 파마텍이라는 중소기업이 지난 19일 내놓은 풍림 LDS 주사기다. 한 병당 5회분의 접종량을 주사기 하나로 6회분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이다. 이루어지면서 주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뭐 K 주사기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풍림 LDS 주사기는 어떤 주사기냐? 이거는 주사의 잔량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주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주사기는 한번 주사를 놓으면 주사침 끝이나 주입부 등에 약84 마이크로리터 이상의 잔량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LDS라고 한다고 합니다. Low Dead Space, 최소 잔량. 근데 이만큼의 양이 주사기와 함께 그냥 버려지게 되는데, 근데 새로 개발된 주사기는 이것이 4 마이크로리터 수준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84 마이크로리터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화이자 백신 한 병의 주입량을 5회분에서 6회분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여기. 알기 쉽게, 그죠? 이 주사 잔량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84 마이크로리터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죠? 4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또 재사용 안전가드 멸균 주사침이라는 게또 있네요. 이건 뭘까요? 어쨌든 지금 풍림 LDS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은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0명, 1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형으로 12만 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날수록, 그죠? 그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그 당연히 폭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백신 쥐어짜기를 승인할 정도로 백신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희소식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풍림 파마텍의 주사기 개발 과정은 삼성전자의 도움이 컸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백신 생산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잔량이 남지 않은 주사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줬나 봅니다. 자, 그럼 주사기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주사기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야, 그때도 주사기가 있었다니. 그래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피스톤 형태의 주사기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이전에는 백납,
백납은 납과 주석의 합금, 뼈, 은으로 등으로 만든 요도 주사기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으아, 요도는 저거잖아요. 그 소변길, 그죠? 어우. 17세기 중반까지는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정맥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네.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구였지? 하비였나? 그 혈액순환론 밝혀낸 게 아마 18세기인가 그러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주사에 대한 그런 어떻게 효능 같은 거잘 모르고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현대적인 형태의 주사기는 1853년 프랑스 리옹에서 근무하고 있던 프랑스인 외과 의사 샤를 가브리엘 프라바츠라는 사람이 프랑스인이 발명했군요. 이 주사기는 속이 빈 바늘에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입기가 결합된 형태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바늘은 이보다 앞선 1844년 아일랜드 내과 의사인 프랜시스 린드가 개발한 것. 최초의 피하 주사기고요. 이 주사기는 약물 투여 전에 피부를 절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주사기를 발명하니까 신경통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모르핀의 투여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리 주사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서 투여량을 이제 시각적으로 활용해 놨을 없으면은 치사량을 투여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금이도 추가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후 여러 모양과 다양한 재질의 주사기가 개발됐고요. 1946년에는 바늘을 제외한 주사기 몸통과 밀대의 규격이 같은 그다음에 통일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리 주사기가 개발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그죠? 그다음에 플라스틱제 일회용 주사기가 1950년대에 개발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1946년에 이렇게 유리 주사기가 나왔지만 그걸 통일하면은 이제 크기를 통일하면은 뭐 소독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 약물의 양을 맞추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 그렇겠죠. 표준화가 이런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잘못해서 유리로 된 주사기는 잘못하다가 쓰고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은 그쵸. 그때 잘못하다 염증 생길 수 있고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감염 사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냥 일회용 그쵸? 플라스틱 개발기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근데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염된 주사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고 또 아니면 그리고 주사기 공포증도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치형 주사기 같은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MIT 공대의 이언 헌터 교수팀이 2017년 제트 주사기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속 바늘 대신 초고속으로 주사액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갖춘 주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물줄기를 초속 200m 속도로 방출해서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돼 있었네요. 신기하다. 주사기에 치유할 수 없는 단점인 주사 공포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저번에 무슨 혈당 측정할 때그 우리 그손좀 따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체혈하지 않고 무체혈 혈당 측정 기술도 나왔다고 하죠. 예. 점점 더 의료 기술이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발전된 또 주사위가 나와서 주사 공포증으로부터도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반가운 또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참으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